경기도청사 한가운데 자리한 건물입니다. 1967년에 지어져 올해로 건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. 이 건물은 당시에 지어진 관공서 건물들 중에는 드물게 미음자 구조로 지어서 가운데는 정원으로 활용하고 통풍과 채광에도 신경을 쓴 게 특징입니다. 지붕은 배 모양을 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띄는데 설계에 풍수지리가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. 팔달산의 화기 이런 거를 억제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물흐름 이제 팔달산이 물흐름을 비슷하게 타고 있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건물 옥상에다 배의 형태를 거기다 배치를 했습니다. 경기도는 이 건물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같은 해 지어진 옛 경기도지사 관사를 묶어 문화재청에 근대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. 관사는 역대 경기도지사들이 47년 동안 사용했는데 2014년 6월 남경필 경기지사가 취임한 이후에는 카페와 게스트하우스 등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됐습니다. 굿모닝 하우스라 그래서 이제 일반 도민들한테 누구나 개방돼서 여기서 뭐 결혼식도 할 수 있고 뭐 쉬는 시간 누구나 카페도 이용해서 차도 마실 수 있고 또 여기 숙박도 될 수 있고. 현재 경기도에 있는 근대문화유산은 총 69건. 도는 1916년 종묘회사로 지어진 옛 부국원 등 또 다른 13건에 대해서도 추가 등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. 한편 경기도는 기존 경기도 청사를 대체할 신청사를 2020년까지 광교 신도시에 건설하기로 하고 오는 6월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 TBS 이강훈입니다.